민주당의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을 참여하는 막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글로벌 보갱 외교니 150조짜리 노래를 부르고 왔다. 핵공유 호소인 도저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막말들을 입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이 오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미 당시 4대 그룹 총수들을 데려가서 44조 원의 선물 보따리만 풀어놓고 빈손으로 돌아왔는데도 국격이 뿜뿜 느껴진다며 코미디 같은 자화자찬만 늘어놓았던 민주당입니다. 또한 북한의 삶은 소대가리, 겁먹은 개라는 모욕적 언사에도 말 한마디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그 당시 민주당이 아닙니까? 59억 달러 투자를 약속받은 윤석열 대통령과 44조 원만 쓰고 들어온 문재인 대통령. 누가 국익을 챙긴 대통령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 민주당의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을 폄훼하는 막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이번 방미에서 12년 만에 국빈 방문에 걸맞은 흥행과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59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 유치와 또 50여 건의 MOU를 체결했고 워싱턴 선언을 채택해 한미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후속 조치에 힘을 모아야 할 때 민주당은 여전히 무분별한 비난만 퍼붓고 있습니다. 글로벌 호갱 외교니 150조짜리 노래를 부르고 왔다. 핵 공유 호소인, 텅 빈 쇼핑백, 총알 바지라는 등 도저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막말들을 입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히 오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를 통해 국가 위상을 높이고 돌아왔는데 민주당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태도로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미 당시 4대 그룹 총수들을 데려가서 44조 원의 선물 보따리만 풀어놓고 빈손으로 돌아왔는데도 국격이 뿜뿜 느껴진다며 코미디 같은 자화자찬만 늘어놓았던 민주당입니다. 또한 북한의 삶은 소대가리, 겁먹은 개라는 모욕적 언사에도 말 한마디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중국에 가서는 혼밥을 먹고 수행 기자단이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항의조차 못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에서는 2시간씩이나 기다리는 외교적 수모를 당하면서도 아무 말 못했던 그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고 민주당 정부였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그 당시 민주당이 아닙니까? 59억 달러 투자를 약속받은 윤석열 대통령과 44조 원만 쓰고 들어온 문재인 대통령. 누가 국익을 챙긴 대통령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의미 없는 헐뜯기로 발목 잡기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국익을 위해 나서주기 바랍니다. 오는 6월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미국을 방문하는 국회 차원의 방미단을 위해 대통령께서 전용기까지 내주며 협치를 위해 손을 내밀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이를 뿌리칠 것이 아니라 초당적으로 국익 외교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